안녕하세요. 한우드 캐나다 이민 컨설팅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자영이민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 이름은 셀프 엠플로이드, 스포츠나 문화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인데요. 자영이민은 예술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유명한 영화제나 아트페어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 또는 예체능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수상했거나 감독, 코치로 선수를 지도했다면 캐나다 자영이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점수제로 영업, 나이, 경력, 학력을 합산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3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 살면서 하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기다리면 2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영이민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K 원장님인데요. 한국에서 미대 졸업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단기어학 연수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결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4년 전에 설립한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유용했던 어학연수 경험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영어시험에서 5.0을 받을 수 있었고 학원을 운영한 경력을 입증해서 자영이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이올리니스트 제이님.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중학생 때부터 러시아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대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오랜 유학기간 동안 크고 작은 음악회에서 경연, 수상 경력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음악가로서 화려한 프로필을 갖추었기에 캐나다 예술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이님이 캐나다 문화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게 강조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영주권 승인받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태권도 학원에서 코치로 활동 중인 Y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태권도 선수로 국내 대회에 출전해 본 적은 있지만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없었는데요. 선수 생활 은퇴 후 몇 년 동안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2년 전부터 태권도 코치로 팀에 합류하게 된 경우예요. 캐나다에도 태권도 학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만약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태권도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셨어요. Y님이 젊었을 때 선수 경력과 현재 태권도 코치 활동을 잘 어필,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코치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해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자영이민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첫째, 정밀한 자격 판정이 필요하죠. 국제대회나 예술대회에서 받은 상과 경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둘째,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접수겠죠. 공무원이 리뷰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이고 추가 요청에 대한 완벽한 답신까지. 영주권 승인 여부는 캐나다 정부만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또는 경험이 풍부한 ICCRC 컨설턴트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영이민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와 정밀한 상담을 해보시고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최근에 새로 발표된 농업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